안녕하세요. 옷 만들기 정석의 립바 인사드립니다. 자, 저번 시간에 숙제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프리셋 라인으로 이게 곡을 그리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서 숙제 해오신 분들이 많이 저조하더라고요. 이렇게 숙제 해오신 분들이 있고, 자, 따미 분들도 계속 입학을 해주시고 계셔서 이렇게 입학해 주셨고, 따미 입학하는 방법 계속 물어보시는데, 립바로 여러분들이 그 미싱이라든지 요런 거 사진 하나 준비물 찍어서 립바 카카오 플러스 친구 립바로 보내주시고 포부 하나 적어주시면 저 립바가 따미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그래서 좀 쉬운 원피스, 돌만 원피스 요런 거 돌만 원피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쉬워요. 자, 거기다가 주머니 정도 9개 주머니 정도 넣어서 바로 입을 수 있는 좀 쉬운 돌만 원피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패턴 떠야지 되는데 기장을 한 36인치 정도로 한번 패턴을 떠볼게요. 자, 요 디자인 가볼게요. 자, 기장을 놓고 뒤쪽 뒷목에다 이렇게 원형 패턴 올려놓을게요. 자, 그리고 카피. 자, 이 돌만 원피스는 이렇게 팔에서 몸판이랑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뭐 연결되다 보니까, 자, 그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어깨대로 연결을 하게 되면 팔을 여기까지 못 드는 거예요. 팔을 이렇게 들어야지 되니까 팔을 여기까지 못 드는 각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깨에서 한 반인치 정도만, 자, 여기 어깨점에서 반인치 정도만 올려서 이 목점하고 쭉 연결시켜 줄게요. 자, 이렇게 되면 어깨가 좀 더 팔이 많이 올라갈 수 있게끔, 옷이 올라갈 수 있는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어깨 각도를 조금 올려줄게요. 자, 어깨, 자기 어깨에서 소매 기장을 한 15인치 정도만 나가볼게요. 한 7부 정도 한번 해볼게요. 7부 정도. 자, 15인치 정도 나와서 여기서, 자, 직각으로 선을 하나 그려주시고 이렇게 놓아주고, 자, 품으로 올게요. 품은 원형에서 한 2인치 정도만 품을 키울게요. 원형 2인치 키우고, 자, 약간 너무 H라인보다 살짝 A라인 가볼까요? 똑바로 내린 데서 한 2인치 정도만 나가서 A라인으로 그릴게요. 자, 여기서 그리는데 먼저 진동을 정하는데 원선에서 나간 거의 반만큼 1인치만 내려줄게요. 1인치만. 여기서 1인치만 내리고 2인치 나갔으니까 1인치만 내려서 여기가 놓고 여기랑, 자, 2인치 나간 점 A라인이랑 이렇게 연결시켜 볼게요. 자, 패턴이 어려운데, 패턴은 여러분들 필수라고 생각하시고 천천히 다시 한번 보더라도 한번 천천히 계속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따라와 주시기 바라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원형을 그렸어요. 그래서 원형에서 2인치를 나갔는데 나간 만큼 반을 진동을 1인치 정도를 내려준 거예요. 2인치 나가고 1인치 내려서 여기 놓고, 자, 똑바로 내린 데서 2인치 정도랑 같이 이렇게 A라인을 그려주자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 다음에 소매, 여기 7부 소매 통을 한 10, 앞에를, 뒷부분을 6인치 정도를 놓고 얘랑 연결을 시켜줄게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시고 계시죠? 자, 그런데, 자, 여기 부분은 이렇게 들어가니까 좀 뭔가 불편해요. 이렇게 굴려줘 볼게요. 자, 이 굴리는 부분은, 자, 이렇게 굴려도 상관없고 이렇게 굴려도 상관없는데 저는 암홀자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번 굴려볼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암홀자로 이렇게 굴렸어요. 자, 그리고 어깨도 조금 보트넥으로 옆으로 이렇게 한번 파볼까요? 자, 그래서 옆으로 원목점에서 2인치 정도 한번 옆으로 가고, 자, 나간 만큼 반 정도 한번 내려서 이렇게 곡을 하나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그려서 요게 이제 돌망 슬리브가 됐어요. 자, 이 뒷판 됐고,
자, 앞판은 종이를 한 장 갖다 놓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패턴지가 문방구에서 파는 거랑 똑같냐고 물어보시는데, 똑같은 거예요. 전지 85조라고 해서 두께인데, 85조 정도의 문방구에서 파는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뒷판 위에 패턴을 종이를 하나, 앞판을 뜰 건데 위에다 놓고 앞 중심을 뒤랑 똑같이 맞춰주세요. 그리고 밑에 기장은 2인치 정도 밑으로 내려갈 거기 때문에 2인치 정도 밑을 좀 더 이렇게 길게 놓고 앞 중심을 쭉 맞춰서 고정시켜주고, 자, 고정시켰더니, 자, 뒷부분이 이렇게 비칠 거예요. 자, 이렇게 뒷부분 비치면, 자, 그릴게요. 자, 옆선 이렇게 그리고 따라서 그려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자, 여기 진도 이쪽도 지금 다 비치잖아요. 이렇게 똑같이 따라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리고,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어깨는 여기 뒤에 비치잖아요. 뒤에 비치는 것보다 반인치를 작게 밑으로 내려서 반인치 정도를 작게 이렇게 그려주세요. 뒷부분보다 앞에가 좀 작기 때문에 반인치 정도 그리고, 자, 여기 비치는 데랑 얘랑 연결시켜 주시고, 자, 얘도 목 부분도 똑같이 카피해 주시고, 자, 앞에 원형을 가지고, 자, 원형을 이 각도에 이렇게 해서 맞춰서 이렇게 놓으면 원형이 이렇게 생겨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생겨있는데, 뭘 하려고 그러냐면, BP점. 자, BP점, 원형에 있는 BP점을 표시를 해주세요. 자, 여기서부터 자연스럽게 맞춘 다음에, BP점, 여기서부터, 요 유장이라고 하는 데가 9반 정도를 넣는데 놨어요. 자, 내가 아까 여유를 2인치 줬으니까 얘도 2인치 정도 옆으로 가고, 자, 유장이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형 패턴에 보면 그 앞판은 뒷부분보다 더 길어요. 유장 가슴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유장이라는 부분을 표시하는데, BP점에서부터 2인치 정도 여유분 나간 만큼 나가고, 거기서 1인치 정도 내린 점하고, 잘 보세요. 여기 곡 들어가 있는데 말고 밑으로 여기를 지나서 직선 부분 되는데 상관없어요. 여기서 4분의 3, 이 다트 2인치 나가서 BP점에서 2인치 들어와서 1인치 내린 데랑 여기랑 4분의 3, 자, 다트가 원래 4분의 3 했죠. 여기서도 4분의 3을 이렇게 다트를 그려주시면 이렇게, 자, 이렇게 다트를 하나 그려주시고, 자, 뒷부분도 다트를 잡을 거니까 여기서도 이 다트량 뒷선보다 4분의 3을 키우는 거예요. 여기 뒤보다 4분의 3 키우면 여기를 다트를 잡아버리면은 옆선이 똑같이 만날 거예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자, 앞부분도 1인치 정도 더 파서 암홀자로 얘랑 연결시켜 주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 앞판도 끝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제가 아웃복귀 주머니 하나 넣는다고 했잖아요. 자, 주머니 위치는 지금 원형에서 여기가 허리예요. 여기가 그죠? 원형을 놓으면 앞판 원형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똑같이 그렸는데, 여기가 허리 부분에 해당하는 건데, 주머니 위치는 허리선보다는 한 2인치 정도 내린, 자, 2인치 정도 내린, 여기 허리선보다 2인치 내린 데에서 안쪽에서 2인치 정도 들어오고, 여기서부터 2인치 정도 들어오고, 자, 주머니를 한 6인치 정도로 갈게요. 6인치 정도로 가서 여기서 평행하게 그리고, 이쪽은 밑으로는 7인치 정도 가볼게요. 자, 이렇게 7인치로 가고 6인치로 가서
놓고 조금 있다가 아웃 포켓 주머니 이렇게 굴릴게요. 자, 그러면 한번 잘라 볼게요. 자, 중간에 어깨가 맞으면 중간에 꼭 너츠 부분을 꼭 표시를 해줘야지 중간에 미싱할 때 딱딱 맞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랑 꼭 만나주세요. 그리고 너츠 표시 꼭 해주시고요. 자, 이쪽서부터 쭉 와서 사물에서 다트를 잡아주면은 여기가 딱 맞을 거예요. 그럼 밑에서부터 또 너츠 표시 중간 정도에 하나를 밑에서부터 맞춰서 중간에 낫지를 하나 표시를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A라인으로 옆으로 가면은 끝부분을 조금씩 이렇게 쳐줘야지만 각도가 직각을 거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만날 때 뾰족 튀어나오는 부분이 없게 여기를 좀 쳐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A라인일 때는 이렇게 쳐주면은 만날 때 자연스럽게 끝 만날 수 있도록 여기를 쳐주시는 거고 낯이 표시할게요. 돌막 원피스 패턴이 완성됐고요. 그럼 바로 재단을 해볼게요. 주머니 아웃포켓 만드는 거 쉽게 아웃포켓 이렇게 라운드로 만드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광목이 아닌 일반 원단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초자국 펜으로 이렇게 그려주시 이 원형으로 패턴 주머니 패턴 모양을 그대로 그려주시고 제가 광목 하나 못 쓰는 광목 하나 준비해 주시면 제가 주머니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지금 재단은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미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아웃포켓 원단에다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다 패턴을 놓고 그려주신 걸 가지고 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굴려져 있는 부분에 바깥쪽으로 4분의 1 정도 나가서 옷담수로 이렇게 스티치를 한번 이렇게 박아줄게요. 자, 이렇게 박아 놓으신 다음에 광목을 밑에다 하나 대고 얘를 올리세요. 자,
광목을 지금 밑으로 다 깔고 위에다 놓고 옷담수로 여기를 박아주시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쭉 박아주시고, 자, 여기는 박지 마시고 양쪽을 박아줘서 끊어주시고, 자, 이렇게 끊은 다음에 아까 안쪽으로 박았던 데를 당겨주세요. 자, 이렇게 샤링을 이렇게 해서 다 당겨서 주세요. 자, 이렇게 당긴 다음에 시접을 이렇게 반인치를 주고 쭉 잘라 줄게요. 자, 이렇게 샤링으로 당긴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다려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박은 대로 박으신, 이렇게 다 꺾어서 놓으신 다음에, 아까 옷담수를 박았던, 여기를 옷담수를 박았잖아요. 걔를 풀어주시는 거, 이제. 옷담수를 박은 애를 풀어주세요. 자, 요렇게. 아웃포켓 모양대로 그 패턴 모양대로 이렇게 만드시는 거야. 이렇게 패턴 모양대로 해서 얘를 올려서 스티치로 이렇게 쭉 때려서 아웃포켓을 달아 볼게요. 자, 이렇게 아웃포켓 요 위치 아까 표시해 줬던 데랑 쭉 요렇게 위치 맞추셔서 잘 놓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웃포켓을 여러분들도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몸판 먼저 다트, 가슴 다트 먼저 박고 옆하고 위 박을게요. 자, 어깨 박을 거고요. 어깨는 바이어스 부분이기 때문에 박을 때 늘어나지 않도록 당기면서 박지 마시고 밀면서 박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안쪽 쭉 이렇게 박을게요. 자, 이렇게 다 박은 다음에 뒤집어 볼게요. 완성했습니다. 자, 패턴도 좀 쉽고 봉제도 좀 쉬워서 어떤 원단으로 해도 잘 어울리는 이 돌만 원피스를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끝난 뒤에 저번 시간에 프린세스 라인에서 소매 부분을 잘 이해가 안 간다고 이정재 님이 보내주셔서 소매 부분만 다시 이 영상이 끝나면 설명 하나 올리겠습니다. 자, 끝까지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은 저 린바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자, 소매가 이렇게 놓으면 여기가 뒷판이고요. 여기 앞판이에요. 근데 앞판은 뒷판보다 파져야지 돼요. 앞에 진동이 더 파져야지 되는데,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앞판은 1반을 놓고, 몸판은 1반을 낮지 표시를 해주고, 소매는 1과 4분의 1을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일단, 표시를, 자, 몸판은 1반이 표시되어 있으니까, 자, 1, 4, 1이 표시했으면 이렇게 놓을 텐데, 얘가, 이렇게 누워야지만, 여기를 파야지만 몸판이 맞게 돼요. 자, 왜 그러냐면, 뒷판은 완만하고, 앞판은 곡이 파져서 돌아가요. 그러려면, 몸판은 1반이고, 소매는 1, 4, 2를 놓으면, 얘랑 만나는 데를 연결시켜 줄다 보면, 여기가 아닌 이렇게 누워야지, 여기가 좀 파져야지만, 뒷판보다 앞판이 이 소매 산이 파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맞춰야지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뒷판보다 앞판이 이렇게 파지게 돼요. 파지는 이유는 앞판이 파졌기 때문에요. 뒷판보다 앞판이 파져 있는데 진동이 얘보다 얘가 더 파져 있어요. 앞판이 파져 있기 때문에 얘가 1반을 놓고 소매는 1, 4, 1을 놓고 거기랑 이렇게 만나는 데를 연결시켜 주다면은 저절로 파지게 돼요. 진동이 원래 저희가 반을 접어서 했기 때문에 뒷판 곡이랑 소매가 앞판이랑 똑같은데 앞판이랑 뒷판이 곡이 똑같으면 안 되고 앞곡처럼 파져야지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1반 여기서부터 1, 4, 1 놓은 데를 연결시켜 주다 보면 자동적으로 파진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번 시간에. 자, 이해가 갔는지 모르겠네요. 자, 소매는 1, 4, 1, 몸판은 1반. 그러면 걔랑 여기랑 연결시켜 주다 보면 저절로 파지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 뒷판보다 앞판이 좀 더 파져서 얘를 쳐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소매가 돼야지만 몸판에 잘 달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는 얘랑 딱 맞게끔 달리는데 얘가 1반이고 얘도 1반이면 파지는 게 없게 되기 때문에 얘는 1, 4, 1, 얘는 1반 해가지고 소매를 파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숫자를 놓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기는 1반, 소매는 1, 4, 1, 몸판은 1반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몸판이 좀 더 파져서 얘랑 1, 4, 1이랑 연결하게끔 되면은 여기가 진동이 파지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반을 접으면은 뒷판보다 앞판이 파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패턴을 뜨는 겁니다. 그래서 1반 141 그래서 나온 겁니다. 1반 141이